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소금단지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소금단지 집에다 놓으면 애군도 막아주고 금전운도 상승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소금단지를 무조건적으로 어떤 의미도 모른 채 집안에 놓는 것보다 이 의미를 아시고 활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느 때 갈아주면 되는지,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 채우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금이란 재물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귀한 것이다. 옛날 옛적의 선조님들께서는 이 소금을 그냥 뭐 음식에 넣는 그런 걸로만 보시지 않고 재물과 관련해서 또 애군을 막는데 여러 종류의 사용을 하셨습니다. 소금단지 집에 이제 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통 현관에 두신 분들, 이제 현관에 두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든 집을 생각해 보면 물건들 위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안 좋듯 소금단지도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애군도 막아주고 잡기잡신들의 장난도 막아주고 그리고 간의 진중에 금전의 성불 그리고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더 큰 보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소금단지 활용법. 소금은 일단 재물, 들어온 재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집안으로 사업이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도 금전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제 버니까 이 재물을 늘리는데도 보탬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금전의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길 거고 또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가 소원을 이뤄가는데 훨씬 수월할 수가 있겠죠. 돈 없어서 근심 걱정하다 보면 일상이 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힘들어서 자꾸 지치게 될 텐데 이렇게 금전이 불어나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라도 더 열심히 살 수가 있겠죠. 금전운을 상승한다, 재물은 상승한다. 그리고 집안에 드는 애군 액살이 현관 입구에서 막히기 때문에 아무렴 몸수가 안 좋아지는 일들 그리고 뭐 사고수 막아주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은 운이 통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운도 들어오게 되고 나쁜 애군 액살도 들어오고 우리가 집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깥 장소에 일상생활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출입부정, 왕내부정 이렇게 인간을 부딪혀봐도 부정이 들고 또 어느 장소에 가서도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안 좋은 기운을 현관에 있는 소금단지가 막아준다. 현관에 두셔도 되고요. 신발장 안에 안 보이게 두셔도 무관합니다. 단오날 이제 양의 기운이 제일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오 되면 농번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큰 제도 올리고 풍년 제사 지내고 여성분들은 이제 창포물에 머리도 감았죠. 이때 양기가 강해지니까 화의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전통 사찰들을 보면 목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절에서도 이때쯤에 땅에다가 소금단지를 묻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옵니다. 네, 그래서 소금이 땅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시죠?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소금은 바다에서 정수한 거기 때문에 물의 기운이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절에서는 땅에다가 소금단지를 묻어놓기도 소금을 묻어놓기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금단지를 어떤 걸 사용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토의 기운을 가진 도자기를 사용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소금이 이제 흡수한 나쁜 기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뚜껑은 막아두시도록 하세요. 네, 이제 뭐 안 좋은 기운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기운들이 묻어 있다가 다시 또 밖으로 나가서 집안에 또 퍼지겠죠. 그래서 뚜껑은 반드시 덮어놓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의 양은, 네, 중요하죠, 양도. 또, 조금 넣냐, 많이 넣냐의 이 차이에, 뭐, 애군을 크게 막아주고, 적게 막아주고, 이런 건 없고요. 소금 단지가 너무 꽉 차면, 공기순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80% 정도, 네, 단지의 80% 정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소금 단지 크기도 궁금하실 텐데, 너무 큰 거보다, 항상 과하면 넘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을 교체하는 주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특정 날짜를 정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1년에 한번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내년부터는 단오날, 음력 5월 5일이죠. 양기가 제일 강해지는 날 소금을 교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그 보통 갈 때 보면 소금 안에 상태가 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냐? 그만큼 집안에 애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걸러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보통 동짓날 삼재풀이도 하고 홍수매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무속인 선생님들과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삼재풀이 하세요, 홍수매기 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해드려도 알아서 애군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누지고 처지는 게 있으면 암만 좋은 운이 들어와도 내가 그 좋은 운의 활약을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 딴지로 인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간으로 들어오는 이런 애군 액사를 맡고 보면은, 아, 뭔가가 좋아지는구나. 돈이 늘어난다. 식구들끼리 화합이 잘 된다. 몸 아픈 게 괜찮아졌다. 꿈자리가 맨날 험난했는데, 에? 꿈자리도 편안하다, 잠자리도 편안하다, 이런 얘기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활용법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해서 과연 될까? 이런 마음보다, 아, 소금으로 인해서 소금 딴지가 생겼으니까 문에서 아무래도 나쁜 게 풀리면 내 신간이 편안해지겠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이 마음 자세로 현관이나 신발장 안에 소금 딴지를 두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좋은 일들을 겪게 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환한 소금은 드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 왜냐? 안 좋은 기운들이 습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먹는다 치면 내 몸에 안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단지의 소금은 여러분들이 꺼내셔서 변기나 네, 싱크대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신이란 건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 그래, 귀신 없다 소리 못해. 누가 상갓집 갔다 오더니 시름시름 앓더라고. 어디 가서 음식 잘못 먹고 와서 탈이 났는데 병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 이런 식의 일을 겪으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속 이 길을 가고 계시고 신령님 전에 비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지만 그 힘이 있고 원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도 여러분들한테 생의 기운이 분명히 돌아갈 거고, 소원 성취하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보탬이 되리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도 믿고 먹어야 약발이 잘 받고, 이 소금단지도 어디에 두냐, 왜 두냐,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 아니지만 기회는 왔을 때 분명히 잡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소금 딴지와 또 인연이 돼서 좋은 일들이 가내진 중에 많이 많이 생기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